나는 어덜터리. 그치? 얘가 간통이에요. 자, 처음에는 간통을 뭐로 해서 크리미널라이즈로 했죠? 유죄화 했다가, 아, 뭐, 그 정도야, 뭐. 그쵸?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 없어졌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간이 통통 부어갖고, 간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돼서 안 되니까 간통죄 다시 적용해야겠다. 근데, 리크리미널라이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크리미널라이즈 하면은 유죄로 하다. 디스크리미네이트는 뭐예요? 그럼 비슷한 단어 중에. 얘는 차별하다죠. 구별하다죠. 뭐 혼동하면 안 돼. 디스크리미네이트는 차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디선이 리시야. 얘가 구별하다잖아요. 식별하다잖아. 그쵸? 디선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텔, 디스팅기시. 디스팅기시. 구별하다. 텔도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텔. 구별하다. A를 apart. B와 떨어뜨려 놓고 A를 말하는 거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ell A apart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죠. tell이 일형식으로 쓰여도 구별하다죠. 그쵸? 그래서 tell 하나 썼습니다. 또 discriminate는요, 기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하고 스컬도 볼까요? 뭐 요거는 저번 시간에 다 했어요. 그쵸? 레이트, 꾸짖다라는 뜻이 있고, 그치? 꾸짖다라는 뜻이 있고, 딜리버레이트 보세요. 고의의 밑줄짝, 신중한 밑줄짝 두 가지 뜻이 있고, 고의의 신중한. 자, R자로 시작되는 거 저번 시간에 다 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치? 리프로베이트, 리프로브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스콜도 넘어가면 되는데, 24번. 꾸짖는 사람. 잔소리 심한 사람. 아, 잔소리 심한 여자 현관패. 사나운 여자라고. 요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사나운 여자. 아마존. 사나운 여자. 아마 존나 사나운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이 뭡니까? 그리스 전설에서 나오는 여장부잖아요. 여벌이라고 하죠. 아마존이. 그리스 전설에서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강을 다스리는 여장부예요. 됐죠? 아마존강을 다스리는 여장부. 아마 존나 사나운 여자일 것 같아요. 이런 여자들은요, 털이 많은 것 같아요. 털마건트죠? 털마건트. 미안해. 털마건트. 그죠? 털이 많은 아줌마일 것 같지 않아요? 여장부. 사나운 여자, 털이 많은 아줌마예요. 털마건트. 시루. 그런 여자 와이프로 좋아요, 시루요? 당연히 싫죠. 시루. 오, 그쵸? 이런 여자들은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 맨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그쵸?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 벌라고! 빨리 나가! 돈 벌어와! 돈 벌라고! 그러다 정말 싫어요. 털 많은 여자예요. 아마 존나. 그렇지? 자, 빅슨. 빅슨 하나 씁시다. 빅슨. 이 빅슨이라는 게 이제 이 빅스가 여우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여우 같은 년이에요. 암여우를 얘기하죠, 빅슨이.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가 심한 여자 같으니 빅스니스라고 합니다. 빅스니스. 잔소리가 많은 여자 같은이란 뜻이죠. 잔소리 많은 여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여자.
그래서 아마 존나 털이 많은 것 같은 아줌마 같다는 얘기야. 그런 여자는 정말 싫어. 왜 맨날 돈 벌라고 이 얘기만 하고요. 어우, 빅슨 같은 년 됐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심한 여자 좀 보고요. 뭐 스콘도는 뭐 기본적으로 꾸짖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아 끝내. 끝내요. 슬레이트. 여기까지 합시다. 슬레이트. 자, 슬레이트 뭔지 알죠? 요거, 요거예요. 자, 갑니다. 요게 슬레이트잖아요. 그쵸? 그런데 호되게 비평하다. 혹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화 감독 성격이 더러워요? 착해요? 여자는 아마 존나. 그치? 털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영화 감독이. 그 영화 감독이 딱 액션! 야이씨! 연기가 그 발령기 다시 어우 정말 영화 감독 같죠? 영화 감독이 딱 레디 큐 하고 슬레이트를 딱 했는데 발령기 하면 바로 욕 나갑니다. 혹평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겠죠. 일정을 계획하다라고 쓰세요. 혹평하다에다가 이렇게 써서 일정을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슬레이트에 요거는 언제 방영할 겁니다 라고 써놓잖아요. 그치? 씬은 몇 장면이고 다 써놓죠. 그쵸? 그게 일정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비 슬레이티드 포가 있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라요. 뭐뭐 할 예정이다. 중요하죠. 우리가 맨날 하는 비고잉 투부정사, 그치? 뭐뭐 할 예정이다. 그게 비슬레이티드 포 뭐뭐 할 예정이다. 이때 포 쓰는 거 중요해요. 이때 포 쓰는 거 어법에서 슬랭트가 있네요. 슬랭트 경사 비탈 슬랭트가 원래는 이제 경사, 비탈 이런 뜻이죠. 비탈, 램프라고 하죠. 램프, 뭐 슬로프, 그치? 이렇게 비탈, 램프. 그래서 경사지다,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경사지다, 원래는 경사지다죠. 경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편파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유명한 이제 파셜이 뭐예요? 파셜, 파트가 어느 쪽 파트죠? 그쵸? 부분이죠. 한쪽 부분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기 그쪽으로 뭐라 그래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 공정하지 않은 거 공정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그렇지? 하지 않은. 그래서 편파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편파적인. 편견을 가진 뭐 편견을 가진 이런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임파셜이 나오는 거예요. 파트를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함이 되는 거죠. 공정함. 임파셜.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슬랜트가 기울어졌다. 그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그쪽에 편파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메타포 시켜야 됩니다. 자, 26번. 파운드. 이거 말했네요. 자, 키. 동그라미. 키. 동그라미. 어떤 아줌마예요? 쌍꺼풀 날리는 아줌마죠. 그치? 그래서 비웃다, 모욕하다. 쌍꺼풀 날리는 아줌마. 곰탕은 이렇게 하는데, 막 타려는데 아줌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잖아요. 조롱하고요. 그래서 비웃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Don't to! 그치? 아까 그 아마존 같은 여자가 돈 벌라고!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돈도 못 버는 새끼. 이게 Don't to잖아요. Don't to. 됐어요. Don't to. 쌍꺼풀 나가요. 타우트는 뭐야 그러면? 팽팽함이죠. 팽팽함. 원래는 긴장함이란 뜻이에요. 뭔가 텐션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팽팽함. 그래서 두 번째 말쑥함이란 뜻이 있죠.
도트야라고 읽죠. 도트. 도트. 어, 얘가 이제 긴장되고 팽팽한데 이러면 도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 도트. 도시 생각나죠. 우리 배가 있어요. 그럼 돛을 딱 갑니다. 그럼 바람이 팽팽하게, 그치? 쫙 돼 있는 그런 느낌이죠. 도트. 팽팽한. 그런데 긴장을 하고 말숙하면 잘 이게 안 돼요. 자, 면접 보러 갑니다. 그러면 넥타이를 팽팽하게 매야 되죠. 지금 넥타이를 팽팽하게 딱 매. 면접 시간이니까 긴장되겠죠. 당연히 긴장은 되죠. 팽팽한 느낌이라는 얘기야. 하지만은 겉에서 볼 때는 말쑥하겠죠. 넥타이를 풀어 헤친 것보다는 팽팽하게 쫙 조이는 게 말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쑥한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뭐, 어우,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슬레이트가. 어, 슬레이트. 여기 나와 있네. 계획하다. 여기 나와 있네. 일정을 계획하다. 그래서 be slate for 뭐뭐 할 예정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어, 특히 뭐 이제 슬레이트. 호평하다. 감독이.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생각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슬레이트. 유명한 단어고요. 뭐 딱딱이. 그죠? 딱딱이. 이거 딱딱딱 하니까 딱딱이라고 그러죠. 자, 2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